내 다락트 감히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 그럴까? 어 무슨 떡볶이 먹지? 어 야 우리 재밌는 놀이 할래? 무슨 놀이? 우리 오빠가 알려준 건데 우리가 경찰이고 네가 도둑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잡으러 가는 거지. 경찰 도둑 놀이? 오 재밌겠다. 나는 너한테 선택권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나는 부잣집 주인 해야겠다. 그래 시연이 네가 얘네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우리가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잡히면 안 되잖아. 잡히지 않게 제가 열나게 뛰어야지. 아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건 경찰 방망이. 위에 너도 하나 하고. 오 폼 좀 나는데? 자 이제 시작. 야 도둑 너 잡히면 죽는다. 누구 얘기하는 거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왜 다들 많이 먹자. 지연아 왜 그래? 아 왜 울어? 엄마 부모 입장으로서 참 가슴이 찢어지네요. 네. 저 화면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이것들은 여보세요? 저는 그 길로 아이의 따돌림 폭력을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네네. 뭐라고요? 아니, 그거 손방망이 처분 아닌가요? 애는 딸랑 봉사활동 3시간이면 끝인 거잖아요. 아하, 아이가 왕따를 당한 건데. 이건 뭐하네요,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영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시연아 주눅 들지 말고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응 엄마. 응 파이팅. 예 너 나 알지? 시연이 엄마. 네 근데 왜요? 너 앞으로 시연이 건들지도 말고 같이 놀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하지 마라. 그건 제 맘이죠. 뭐라고? 그리고 너 어른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나? 싹수가 노랗다 노래. 뭐라고요? 그러다 늦겠다. 아 그리고 너 앞으로 시연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줌마가 왜?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지. 아하, 엄마의 복수네요. 아, 저거는 또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네요.
이건 뭐지? 명예훼손, 아동복지 위반. 근데 이것들. 엄마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이리 와줘. 따돌림은 우리 애가 당했는데 소송은 엄마인 제가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이 상황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말 그대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경우입니다. 저도 참 부모기 때문에 엄마인 영선 씨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자, 류 사무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러이어 사건 번호 2번. 초등학생인 영지가 있습니다. 영지가 시언니를 따돌리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시언니의 엄마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명 학폭위에 전화를 걸어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받은 징계가 봉사활동 3시간. 예. 아, 저 같아도 일명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냥 건의를 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엄마 영선 씨가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그 SNS 프로필, 대화창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예. 누가 봐도 시언니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심적으로 계속 괴롭히게 되고 도서관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예. 정말 빗나간 복수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바로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을 한 사건이죠. 자,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엄마인 영선 씨가 학폭위의 징계 결정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자, 징계 결정을 다시 한번 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봉사활동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황준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징계 수위가 좀 어떠세요? 예, 이게 징계 수위란 것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를 총 9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두 번째가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에서의 봉사, 네 번째가 사회봉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출석 정지, 일곱 번째가 학급 교체, 여덟 번째가 전학, 그리고 아홉 번째가 퇴학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연에 나오는 엄마는 징계 수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아홉 가지의 징계 중에서 추가로 좀 더 이게 이뤄졌어야 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징계 조치로는 출석 정지나 전학, 뭐 퇴학 처분 등이 있는데 퇴학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경우는 폭력의 정도나 가해 학생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학이나 출석 정지까지는 조금 심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래도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을 좀 분리하는 학급 교체 정도는 가능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들 싸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대응은 사실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판단에 서거든요. 그렇다면 학폭위에 불만이 있다면 법적으로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혹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해 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또는 협박 같은 범죄 행위에까지 이르렀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거기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나 또 위자료 청구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님, 엄마 영선 씨가 학폭위의 결정에 사실 불만이 많고 마음에 네.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학폭위와 직접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만약 불만이 있으신 뭐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추가적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 현실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 사건에서 엄마 영선 씨 사건을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먼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면은 흔히 신체적인 학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이 경우도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라마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사건에서 검찰은 이제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해당 조항을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은 그 엄마의 행위가 이런 정서적인 학대 행위라고 보고 기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게 학대라는 표현은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정신적인 학대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특히 형법에서는 학대라는 그 용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동복지법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은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되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명예훼손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이라는 건가요, 황준선 변호사님?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카톡,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예. 학교 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이 메시지를 쓰셨는데 예. 당시 그 단톡방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문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당시에 또 그 카톡방에 계신 학부모들은 그 학생에 대해서 학폭위가 개최되었던 정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폭력범 접촉 금지라고 상태 메시지를 쓴 것이 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사건에서 그 엄마에게 적용된 법전은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위반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엄마가 카톡 프로필에 그런 상태 네. 메시지를 쓴 것을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이 드라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유사한 사건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1심에서는 아동학대죄도 유죄, 그 명예훼손도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1심, 2심, 대법원 모두 판결이 뒤집힌 거네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엄마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그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제 학교폭력범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한 것도 아니고 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말이 학교폭력 사건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 학생의 학폭위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접촉금지라는 의미도 통상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만 가지고 아까 그 극중의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 조치가 내려졌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참 물론 방법은 잘못이 되었으나 아까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엄마의 마음보다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애들 사이의 다툼이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 폭력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이 그 사실을 계속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숨기는 이유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의 보복이 두려운 점도 있지만 예. 실컷 용기를 내서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말을 해봤자 좀 너무 가볍게 넘기시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모님이나 교사분들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때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의 문화나 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예, 그런 뭐 소통을 통해서 아이에게 발생했던 문제가 흔히 있는 다툼이 아니고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아시게 된다면 현재는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제도가 어느 정도는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다가는 아무래도 이게 자식 일이다 보니까 냉정을 유지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자식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시려다가 더 큰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요. 엄마만 믿어 이런 말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현명하게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